자, 그러니까 안 배웠는데 되게 쉽지 않니? 그쵸? 자, 본문 4로 간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특한 여행 기념품 두개뭐 나왔지? 두 개? 뭐라고? 아, 그건 두 번째고 첫 번째. 그치? 그렇지. 오케이. 자, 세 번째로 유심 카드 나온다. 유심 카드. 자, 당신의 유심 카드와 핫스팟을 아껴 두어라. 자, 보자. 아, 여기 weather 밑줄 치고 밑에 어디 밑줄? 어디 밑줄? or 밑줄이죠? 네가 아는 weather. 그래서 weather A or B 하면 A이건 B이건 가는데 A랑 B랑 모양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무슨 구조? 병렬 구조인데 봐봐, 뭐가 똑같니? A랑 B랑. 요게 A고 여기가 B 아니야. 그러면 4가 똑같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 4 이거 빼면 안 되겠죠? 자, 보자. 그것이 uploading status messages and cell files. status 뭐니? status 지위 상태 또 써봐. state 뭐라고? state 주 국가 상태에도 돼. 주 국가 상태 statue 뭐라고요? statue 지위는 status statue 조각상 X. 왜? 상태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그렇죠. 요거 스테이트는 되죠. 요게 상태 되니까. 스태츄만 안 되죠. 스태츄. 자, 상태 메시지와 셀 파일스 뭐니? 그래, 셀카를 업로드 하기 위한 것이건 어디에? SNS에 또는 최고의 식당을 찾기 위한 것이건 간에 찾다 할때 look for 아니야? 왜 look up이지? 그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땐 look for. 그 다음 사전에서 단어 찾거나 어떤 정보 찾을 땐 look up이야. 자, 서술형 쓰시고. 오늘 한 서술형 한 4개 됩니다. 자, staying connected online. 온라인에 연결된 상태로 있는 것은 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ing가 붙었고요. ing가 주어면 단수니까 여기 is가 있고요. 시훈아, 왜 이렇게 늦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니? 나데이 법비가 보입니다. 밑줄 A가 아니라 B야. 자, option 선택사항이 아니고 must는 여기서 명사죠. 뭐니? 그치, 필수입니다. 누구에게? 요즘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그치, 그래서 해외 나가면은 우선 와이파이 찾죠. 그러나 문사 연결사 두개 괄호치고 however, so 빈칸. 그러나 자 finding an affordable way, affordable 밑줄 affordable 뭐야? 어제 시험 봤지? 적 뭐라고? 그렇게 나왔어 어제? 아 이게 아 그럼 좀 이상하고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은
자, 부정사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 세 개 X인 거 알지? 세 개. Together, reliable connection. 믿을 만한 연결을 얻는. When traveling overseas. 해외에 여행할 때까지가 부정사야. 해외 여행할 때 믿을 만한 접속을 얻는 적절한 방식을 찾는 것은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주어에 동사가 왔으니까 finding, ing가 붙었고요. 조기도 밑줄, traveling, ing. 얘들아, when 다음에 뭐 생략?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자, 주어 동사 언제 생략?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거나 막연한 사람들, 무슨 주어? 일반 주어. 그 다음, 동사가 비동사일 때딱 요거 생략 가능. 알아도? 그러면,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뭐가 생략됐죠? 누가 여행해? 사람들, 일반 주어. 일반 주어 위라고 하자, 위. 우리가. 그 다음, 비동사. 시제가 현재네. 그래서 we are가 생략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여행하고 있어? 여행 되어져. 하고 있지. 그래서 능동이니까 ing. 이게 중요한 거야. travel to x. 그거. 자, 매우 challenging, 도전을 주는 이니까 어려운이죠?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도 PPX, challenge 드하면 뭐야?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 얘들아 본문사는 거의 다 문사비야. 여기서 문사비나 순서 나올 거야. 자, 그래서 문사, 나는 유심 카드를 삽니다. 내가 외국에 가면, 그 다음, 어휘, 밑줄, reasonable, 뭐예요? 합리적인, 반대 뭐니? 앞에 뭐 붙여? 그치, unreasonable, X. 비합리적인.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는 얻습니다. The same 밑줄, as 밑줄. 다 같이, the same ASB가 뭐야? B와 같은 A죠. 나는 똑같은 연결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랑 똑같은? 누구랑? Locals, 현지인들과 똑같으냐? 거의 다 문사비야. 자, 이 문장. That's not all.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것이 앞문장이죠. 문사. 짧은 게더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모두 different야. 반대, similar, 비슷한. 국가들은 모두 다양한 통신 회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유심 카드는 이거 알지? Each나 every 뒤에는 무슨 명사? 단수 명사. 이 전체도 단수 취급함으로 뒤에도 단수 동사. 그래서 is도 밑줄. 각각의 유심 카드는 독특한 기념품입니다. 그 나라로 가는 내 여행에. 마지막 연결사. 여기서도 연결사 중요하다. What's more? 게다가 빈칸 문사. 유심 카드는 take up 또 파란색인데 테이크업 밑줄. 자, 뭔 뜻이야? 테이크업. 그치. 첫 번째가 시작 착수하다고요. 두 번째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오면 차지하다야. 여기는 뒤에 장소가 있죠? 스페이스. 그래서 차지하다. 자, 유심 카드들은 luggage space, 짐이 있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매우 쉽습니다. 뭐 하기에? 집으로 가져가기에.
부정사. 나는 이미 9개의 collection, 수집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빠르게 하면 fast죠. fastly 라는 말은 없다. 여기서 아마 순서 나올 거야. 근데 내가 뭐 나름대로 묶어봤거든요, 순서를. 꼭 이대로 안 나올 수 있는데 해봐, 그냥 묶어봐. however부터 so 앞까지 묶었고요. so부터 넘긴다. so부터 because 앞까지 묶었고요. 마지막이 좀 길다. 자,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본문 5로 가겠습니다. 자, 본문 5. Another thing I collect. 내가 모으는 또 다른 것은 might sound strange.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sound는 들리다. 감각동사. 뒤에 뭐가 와? 보어, 형용사. 그래서 ly 안 되는 거 알지? 많이 했죠? 이제 핫스팟 나온다. 즉, 와이파이 핫스팟이죠? whenever, 뭔 뜻이야? whenever. 언제든지, 마다, 뭐뭐 할 때마다. 이거 다른 ever 안 돼. 뭐, whatever, however 안 돼. 내가 장소에 있을 때마다 명주동 어떤 장소, 내가 기억하고 싶은 장소에 있을 때마다 나는 purposely 일부러 와이파이에 connect 연결하죠. 그리고 나서 그 핫스팟 네임이 자동적으로 저장되죠? 수동. 내 폰에 자동 저장이 되죠. 그때부터 계속, 어는 계속. occasionally 때때로 나는 glance through the list, glance through 훑어보다, 목록을 훑어봅니다. 모든 박물관, resorts 휴양지, 식당, 그리고 또 명주동. 내가 내 여행에서 방문해 왔던 다른 장소들 의 목록을 훑어봅니다. 아, 여기도 노란색. other. 뭐 x? another x, the other x 했죠? 그 다음에 어디가 have pp고 어디가 had pp인지 잘 봐. 여기는 have다. 왜? 얘들아, 훑어보는 게 현재인데 방문해 왔던 건 그 훑어보기 전부터지.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야. 비록 나는 이 핫스팟에 접속할 수 없지만 내가 집에 가면 또 서술형 써. 단지, 자, 요거 파란색 수거다. catch a glimpse of. catch a glimpse of. glimpse가 뭐야? 힐끗 봄이야. 그러면 힐끗 봄을 잡다니까 뭐뭇을 힐끗 보다. 자, 뭐를 one of their names on the list. one of 복수명사죠? 뭐뭐들 중 하나. 여기 복수. 그 목록에 그것들의 이름 중에 하나를 단지 힐끗 보는 것은 까지가 주어져.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었죠? catching. ing가 주어면 단수니까 makes s가 붙었고요. 나를 흥분되게 만듭니다. 흥분되는 거니까 pp. exciting은 흥분시키는 거야. all the memories from that place. 그 장소에서 온 모든 기억들은 주어 뭐니? 주어 따질 때 전명구 빼라. 이렇게 꾸며주죠? 주어는 memories.
복수니까 come, s가 없네. 옵니다. 자, flooding into my mind. 내 마음속에 밀려들면서 옵니다. 이거 컴마 없지만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니까 분사 구문으로 보자. 밀려들면서. 그러면 ing냐 pp냐 나오면 어떻게 풀어? 주절의 주어랑 능수동 따져. 기억들이 밀려들죠? 능동이죠? 야, 그리고 이거는 자동사 아니야. 자동사는 무조건 ing야. 그리고 나는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하다. What 밑줄, like 밑줄. 해석해봐. What plus like가 뭐니? 무엇과 같은지가 뭐야? 어떤지죠, 어떤지. How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 뭐야?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치? 뭐랑 똑같아? How's the weather like? 아니, How's the weather today? 똑같죠? 그것이 어떤지. 또 그것이 뭐죠? 투이야, 가주어, 진주어. 아, 연결사부터 괄호쳐. 예를 들면 그것이 어떤지. 그것이 뭐냐? 투이야 봐. 그 평화로운 테라스에 발리의 해변 근처에 그 평화로운 테라스에 있는 것이 기분이 어떤지야를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잘 봐. 자, 잠시 동안 그것은 거의 내가 실제로 거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거의 almost, most x. 그 다음 like가 처럼이니까 뭐 x? unlike x. 어제 했죠? 자, 그 다음에 벌써 본문 6이다. 몇 번째냐 이제? 다섯 번째냐? 다섯 번째로 친구가 나온다. 친구를 사귀고, 자, keep in touch가 뭐니? 그치, 연락 안에 유지하다니까. 연락하다, 접촉하다. keep 대신에 뭐 써도 돼? stay, 그렇지. 효정, 한국, 18살. 나에게 최고의 기념품들은 새 친구들입니다. 명주동, 내가 여행하는 동안 사귄 와이어,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뒤에 뭐 생략? 주어 동사 뭐? 그치, I, 비동사, am이 생략돼 있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내가 여행하니까 능동, ing야. 명백히도 나는 그 사람들을 내 여행 가방에 집어넣을 수 없죠. 그들을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부정사, 부사적 용법. 하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때때로 나는 그들을 더합니다. SNS에 또는 ask for, 요청하다. 묶어서. 그들의 contact information, 연락 정보를 요청합니다. 잠깐만, 연락 밑줄. contact가 연락이고, contract는 뭐야? contract. contract가 뭐죠? 계약. 수축이야, 수축. 줄어드는 거. all 없다, all. so that 밑줄. so랑 that이랑 붙어 있으면 뜻 두 개. 뭐야? 하도록 그 결과. 여기서 뭐야? 그치, 하도록. 뒤에 조동사 있으면 하도록. 자, stay 대신에 keep 써도 되고.
내가 그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너무 쉬운 거 아니야? 2년 전에 어제 한 거, 블라블라 ago, 명백한 과거 표현. 그래서 과거랑만 쓰인다. 현재 완료 안 되니까 앞에 have 쓰고 x. 1권은 시제 중요하다, 시제.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시제. 2년 전에 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노부부와 일본에서 온 또 명주동. 아이 이하가 못 꾸며줘. 앞에 일본이 아니고 커플, 부부 꾸며주죠? 내가 전주 한옥 마을에서 만났던 일본에서 온 노부부와 친구를 사귀었어. 아이 앞에 모색약? 넷의 목적어 없으니까 선행사가 couple, 사람이니까 whom이나 who 생략이야. 화장실에 있는 동안 또 while 뒤에 모색약. 주어 동사 뒤에 I 있지? I 과거다, 과거. was 생략됐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while 대신에 during 안 되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나 ing야. 화장실에 있는 동안 나는, 자 수거입니다. happen upon 또는 happen on 하면은 누구누구를 우연히 만나다 또는 뭐뭇을 우연히 발견하다. upon on이야. 나는 한 여자의 가방을 우연히 발견했죠. 즉시 나는 그것을 근처의 경찰서로 가지고 갔죠. 내가 거기에 갔을 때 나는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후! 근데 그 노부부는요, 거기에 왔었죠. 자, 내가 만난 것보다 노부부가 경찰서 온 게 전이죠. 그래서 여기는 had pp야. 만난 게 과거니까. 그들의 잃어버려진 가방을 찾으면서, 아까는 look up이었지. 이번엔 잃어버린 물건 찾는 거니까 look for. 그 다음 찾으면서, 뭐뭐 하면서, 컴마 없지만 분사 구문으로 보자. 그러면 내가 찾으니까 능동, ing가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여자는 그 가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어떤 가방? 내가 발견했었던 가방에 역시 주인이었던 게 과거인데 그거보다 가방 찾은 게 먼저죠. 그래서 여기도 대과거 had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시제 중요하다, 시제. 어디가 과거고 어디가 현재 완료고 어디가 과거 완료인지 잘 봐. 그들은 소대 동그라미 치고 소대 꾸무냐. 자, 이거는 문제 이렇게 나와. 소냐, 투냐. 투 대신 안 되고요. 그 다음 대 대신에 what이나 which 쓰고 맞냐 틀리냐 안 되고요. 그들은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얘들아 treat A to B입니다. A에게 B를 대접하답니다. Treat A to B. 나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keep in touch,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리고 작년에, last year, 이것도 명백한 과거 표현. 그쵸? 그래서 과거 시제하고만 쓰인다. 그래서 visited, ed 밑줄. 절대 현재 완료, have visited. 안 돼. 작년에 그들은 정말로 경주에 있는 내 집을, even이구나. 심지어 경주에 있는 내 집을 방문했습니다. 나에게 이것은 증명합니다. that 이하를 좋은 뭐가?
relationship, 내용상 중요하다. 좋은 관계가 최고의 기념품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make는 사역동사. 그러면 오형식이지. 목적어 괄호 쳐봐. 어디까지가 목적어야? 출입까지가 목적어고요. last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사역동사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왔지. 왜냐하면 그것은 여행의 기억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제 한 거. last는 절대 뭐 안 된다? 수동태 안 된다. 조심해. 헉, 이제 마지막이에요. 최종 정리입니다. 자, 제목. 귀중한 기억들을 저장해라. 너 자신의 기념품들로. 끝으로, 여행은 정말로 개인적 기억들과 독특한 경험들에 대한 겁니다. That, 선행사 뭐니? 이거 다다. 개인적 기억들과 독특한 경험들, 다예요. 당신의 영혼을 color, 채색하고 당신의 인생을 enrich, 뭐야? enrich, 풍요롭게 하다. 풍요롭게 할 개인적 기억들과 독특한 경험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봐라. The next time 주어 동사다. The next time 주어 동사 하면은 뭔 뜻이야? 다음번에 얘가 이거 할 때. 다음번에 그냥 써? 얘가 이거 할 때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번에 하니까 미래 아니야, 미래. 그래서 동사 앞에 will 붙이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 왜 안 되죠? 다음번 하면 미래인데? 요게요. 뭐예요? 들어봤냐? 시간의 부사절. 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절대 뭐 못 써? 미래 못 쓰고요. 그 대신에 현재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will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야, 진짜 1권은 시제가 중요하지, 시제. 다 시제야. 그래서 여기 think 앞에 will 쓰고 큼지막하게 X표. 자, 다음번에 당신이 생각할 때 grab 하면은 잡다 말고 사다도 돼. 기념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여행에 뭐로써? 저거 내용상 중요하다. reminder. 어제 나왔지?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써 기념품을 사는 것에 대해서 다음에 생각할 때는 기억해라 이 말을. 얘들아, 이 마지막 말이 1과 전체의 주제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진짜 잘 봐야 돼. 자,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봐봐. 여기 노란색을 안 했어. 자, 주어가요. Whatever captures your own priceless moments까지죠. 복합관계 대명사 절이 주어입니다. 해석해봐. Whatever, 무엇든지니까. 시작. 무엇이 당신 자신의 밑줄. priceless가 뭐야? 매우 귀중한이죠? 뭐랑 똑같아? invaluable. invaluable. 이것도 매우 귀중한이야. 근데 이건 뭐라 그랬어? valueless는 뭐니? valueless는 가치 없느냐? 이걸로 바꾸면 안 돼요. 이거랑 똑같고. 자, 무엇이 당신 자신의 매우 귀중한 순간을 담든지 그것이 동사 더 나을 겁니다. 어떤 기념품보다도. 명주동 꾸며줘.
당신이 쉽게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기념품보다도, 그렇죠? 이게 일과 전체의 주제가 되겠죠. 아, 이번 주는 그냥 쉬어가는 주라고 생각해. 야, 지훈아, 너 숙제했니? 어? 뭐야? 아니, 책. 책이야? 어. 너도 안 했니?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야. 야, 밤새라고 어제. 하는 게 이상한 거야.